쪽팔리지도 않나? 무슨 낯잡으로 학교에 나왔대? 그러게. 아빠 깜빵 들어가지 않았어? 봤어? 아침에 쟤네 집안 때문에 정문대 기자가 쫓갈렸잖아. 아니 우리 엄마가 쟤네 집안 사람들 원래 엄마 때부터 유명했대? 정신병자들. 뭘 봐. 뭘 보냐고. 씨발 구경 났어? 나 고개 안 돌려? 쓰레기 같아! 하긴 자기지.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진짜. 아니 지네 할머니나 아빠처럼 안 덮이면 어떡해. 야, 저 못 봤던 거 아니야? 아니 주제도 말하고. 우리 집이 아무리 휘청거려도 니 그 거지 같은 집구석보다는 잘 나가. 그래 나 약했다. 왜? 재나야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우리 어릴 때 네가 말했지. 친구는 급이 맞아야 하는 거라고. 근데 그 말대로라면 너도 이제 나랑 친구 못하는 거잖아. 니네 집구석 곧 망할 집구석 돼서. 너 좋은 거 해줄 때는 가만히 다 봤더니.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되나?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. 평생 나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. 은혜? 내가 이 순간만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. 깜짝이야. 서두? 뭐야 너? 아니 난 그냥 너한테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.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? 그 전에 너 어디 아파? 안색이 안 좋아. 멀쩡하거든?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. 빨리 용건이나 말해. 나 바빠. 다름이 아니고 부탁 하나만 하자. 뭔데? 데이트. 박우진이랑 민유린의 축하 파티. 표정이 왜 아. 아직 나한테 삐져있는 거 아니었어? 김혜는 안 괴롭히네? 나 뭐 감시해? 연애한다고 또 미쳤네. 그렇게 딴 사람 타령하더니 너 진짜 패티시 아니야? 말 조심해.
아무리 친구여도 가끔 못 받아주겠다. 난 네가 가끔 너무 우리 엄마 같아서 싫어. 지금 술에 취한 네 모습은 어떻고? 야! 그 기집애 하나 때문에 18년 된 우정을 쉽게 버린 건 너야! 너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이래? 얘기해봐. 네가 언제는 뭐 다 말하긴 했어? 그럼 다 말할게. 어? 너도 솔직하게 말해. 야 김혜인, 여자인 거 확실하댔지? 우리 아빠가 아무나 은폐해줄 사람은 절대 못 되거든.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파워 있는 집안이어야겠지. 너 설마 내가 걔 죽였다고 생각해? 야! 항상 싫어했잖아! 야! 죽어서 잘 됐다고 했으니까! 야! 가난한 게 너한테 그렇게 죽을 죄야? 맨날 애들이나 괴롭히고! 그거야! 네가 멍청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놀아나니까! 야 진짜 니네 왜 이래? 제발 가자. 김혜인이 가난한 게 제가 아니라고 치자. 근데 가난을 핑계로 나한테 돈을 뜯어가려고 한 건? 그것도 죄가 아니야? 뭐라고? 제발 놔! 나만 그런 줄 알아? 저 새끼도 협박당했어. 왜냐고? 김혜인이랑 네 남친이랑 잤거든. 야!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이게 진짜 도란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야 어디 가? 야 백재야! 야 어디 가냐고! 야 백재야! 야 백재야! 어디야? 12시까지 1시간 남았다.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일단 다시 얘기해. 나랑 거래 새로 다시 하자고. 뭐? 거래를 다시 해? 와, 진짜 건방지네. 약속을 이미 안 지킨 건 너야. 김혜인 죽인 진짜 범인 내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? 글쎄, 그건 이미 나도 아는 정보 같아서. 일단 너 지금 학교랬지? 나 5분이면 가니까 딱 기다려. 얼굴 보고 얘기해. 내가 무슨 정보를 더 쥐고 있는지 적어도 듣고 판단하라고. 김혜인, 이제 너랑은 더 안 봐도 될 것 같거든? 왔어? 근데 웬일이래? 네가 먼저 날 보자고 나하고...